안녕하세요. 파이썬 반도체 시뮬레이션 시리즈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샤페터 굽는 스킨을 소개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존 구현의 일부분인데요. 이걸 샤페터 굽매 스킨을 사용하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뭐 식으로 보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네요. 이를 위해서 포텐셜 디퍼런스를 먼저 결정해 주었고 베르누이 함수와 그 미분을 BER과 DBER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DEF라는 구문을 통해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더군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구현은 ii번째 점과 ii 플러스 1번째 점을 연결하는 것이니 다시 ii-1번째 점과 ii번째 점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도 바꿔야 합니다. 이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구현을 하실 때에는 부호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구현된 코드를 가지고 기존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인데요. 전과 같이 붉은색은 넌리니어 포화송 방정식 결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드리프트 디퓨전 결과인데요. 왼쪽의 예전 구현은 10나노미터 간격을 사용한 경우에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페터 굽매를 쓴 경우에는 그 결과가 넌리니어 포화송 결과하고 완전히 같네요. 그리고 이 경우에 첫 번째 뉴턴 이터레이션에서의 포텐셜의 업데이트 최대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볼트 수준이라서 바로 수렴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퀼리브리움에서 샤페터 굽매 스킴은 넌리니어 포화송 결과와 같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경우죠. 이번에는 도핑 디펜던시도 다시 살펴볼까요? 점을 120 9개 도입했고 도핑 농도를 4 곱하기 10의 17승 퍼 큐빅 센티미터로 높였을 때 예전 구현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샤페터 굽매를 적용을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방향 IV 특성을 살펴볼까요? 0.7V가 인가되었을 때는 전기장이 그리 크지 않아서 문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직 0.1V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진단병 결과인데 101개의 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류가 거의 0으로 나왔었죠. 그러나 샤페터 굽매 스킴을 사용하면 여전히 거의 같은 수준의 전류를 예측합니다. 심지어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41개의 점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여전히 유사한 수준의 전류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원 구조일 때는 어떤 방법을 쓰거나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다차원 소자 시뮬레이션을 생각하면 당연히 샤페터 굽매 스킴을 써야겠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샤페터 굽매 스킴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지난번 구현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넌리니어 포화송 방정식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자 전류가 메쉬에 따라서 크게 바뀌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얻어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수한 특성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는 계산전자공학 입문책이나 지난 강의 동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차원 PN 정션에 대한 드리프트 디퓨전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원 소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실은 우리는 2차원, 3차원 소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차원 소자의 시뮬레이션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